설미가 중요한 건 뭐냐? 갤럭시 삼성 핸드폰으로 애플 회사를 아름답게 찍고 있다는 거죠. 삼성 갤럭시를 많이 사주시면 전 세계 1위인 애플 회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춤을 쉴 때마다 시간당 돈이 떨어진다는 이 회사. 이렇게 되려면 삼성 많이 사주시라요. 삼성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회장 이재용도무 보고 있나 이거? 아니 이게 삼성에서도 이렇게 목숨 걸고 홍보 안 해? 아니 언제 광고 줄 거야 삼성? 아 진짜 이거 이동무들이 정신 못 차리는. 네 비타민 썰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민 썰미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미주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왔는데요. 여기에 애플 본사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역시 애플 본사네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지하주차장이 없고 다 지상이거든요. 애플 회사에 왔는데도 제가 지하주차장을 보면서 국뽕에 넘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의 지하주차장을 따라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지만 정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사과 회사에 정훈이도 못 와봤을 겁니다. 아 뭔가 미국스럽네. 미국스럽다는 건 아기자기하다는 게 아니고 뭔가 자유롭고 꾸미지 않은 그런 느낌. 지금 한국에서 눈이 막 5cm, 막 10cm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오, 애플 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좀 뭐예요? 요 이어폰. 이어폰을 가져다가 싸지 않아. 똑같아요. 와 애플 본사. 어머 전 뭐 솔직히 갤럭시 폰으로 지금 애플 회사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애국 국민입니다. 요거 지금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인데요. 오 삼성 폰으로 애플을 찍는 애미나이. 겁대가리 없는 애미나이. 여기 지금 삼성 폰 쥐고 있는 거 저밖에 없어요. 우후. 아 아이패드 하나. 이야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되고요. 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와 디자인 괜찮네요. 하나에 799불. 아이폰 울트라를? 아이폰 울트라가 애플워치 울트라 799불이고요. 거의 한 790만원. 이게 제 100만원. 이게 지금 내 핸드폰 무게거든요. 그냥 오! 왜 이렇게 먹어? 아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 본사가 보이네. 본사가 여기는 홍보관이고요. 위로 2층에 올라가면 애플 본사. 지붕이 보인다. 지붕이 보인다고 합니다. 수입이 있을까? 누나는 왠지 애플 홍보로 이사하다가 느낌이 좋다. Everybody follow me. Okay, buddy. Thank you. 그럼 애플 본사 저기서 지금 애플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데 실제로 보면 크네. 애플은 자기가 제조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기술만 개발하고 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오잖아. 아 정말요? 그럼. 그럼 여기는 다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플에서는? 그렇죠. 본사 직원들을 연구원들하고 전체 마케팅 총괄하는. 뒤에 둥글둥글한 이 본사에는 애플 본사인데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예, 중국이나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 역시 미국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갤럭시 삼성 핸드폰으로 애플 회사를 아름답게 찍고 있다는 거죠. 삼성 갤럭시를 많이 사주시면 전 세계 1위인 애플 회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춤을 쉴 때마다 시간당 돈이 떨어진다는 이 회사. 이렇게 되려면 삼성 많이 사주시라요. 삼성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회장 이재용도무 보고 있나 이거? 아니 이게 삼성에서도 이렇게 목숨 걸고 홍보 안 해? 아니 언제 광고 줄 거야 삼성? 아 진짜 이거 이동무들이 이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래. 야 삼성을 나처럼 많은 사람도 없다. 응? 그렇게 삼성을 좋아하는 응? 이재용도무는 광고도 안 주고 말이야. 응? 아니야 최소한 삼성에서 후원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억울한데? 야 여기 나무가 정말 낮네요 여러분. 제가 키가 지금 되게 작잖아요. 이렇게 낮아요 나무들이. 아우 저 또 똥 싸고 앉아.
보니까. 그 개수자 가는 걸 좀. 여러분 여기가 무슨 커피숍으로 왔는데요. 월세가 만불이랍니다. 1200만원. 그러니까 원룸이 600만원인 거죠. 그래서 한 4만불 정도씩 버는 사람들이 사는, 아마 한국에서는 강남 같은, 강남에 산다고 다 잘 살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커피숍이 대형 커피숍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왔습니다. 미쿡 감성 커피숍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어, 야 여기가 명품 거리랜다 서연아. 운치가 있는. 아 예쁘다 의자들. 이야. 야, 이 다슬기 무시개인지. 아니 강원도 7시에서 살한 아랫동네 다슬기 동무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김태희처럼 예뻐지고 위장해두고 한 번에 뚝. 와 혁명적이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한국에서는 별다방 번역에서 별다방이고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는 밀어낼 새로운 뭐 그 뜨고 있다는 커피숍인데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파란 병이잖아요. 이제 디자인이. 그래서 여기를 블루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커피숍이 엄청 뜨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맛이 어떤지는 제가 지금 이제 먹어보면 알 것 같은데 원두는 되게 신선한 원두를 쓴 것처럼 시큼시큼한 신선한 원두 맛이 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네. 잔 거품이 이렇게 원두가 신선한 것 같아요. 맛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그래도 그 집에서도 문을 열어줘가지고 원래는 저희도 핸드드립으로 가장 신선한 원두를 뽑아서 한 맛인데 이제 맛은 괜찮은데 이제 되게 연하고 진하지 않네. 그렇다고 너무 물맛도 나지 않고. 하지만 아직은 스타벅스가 이제 입에 익어서 스타벅스의 맛이 훨씬 더 그런 느낌? 그리고 얘가 스타벅스를 이긴다고 지금 뜰 거다, 스타벅스를 밀 거다라고 하는데 많이 고생하겠다. 근데 나쁘지 않아. 커피는 진짜 맛있네요. 커피는 맛있습니다. 탈북민 자녀로 하면 미국은 3시부터 퇴근 시간이야. 어. 그래서 트래픽이 있대 지금 4시인데 3시부터 예. 네. 트래픽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된대. 트래픽이 못 가? 차가 막힌다. 아, 교통체증. 여보 나 똑똑하지? 교통체증을 뭐라고 한다고? 트래픽. 트래픽. 여보 IQ 얼마지? 정확히 얘기해. 우리 구독자님들 들으니까 IQ 얼마 큰 소리로. 예전 마지막 됐을 때 136이요? 136. 저는 60. 그러니까 딱 둘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쿡에 왔는데 우리 신랑이 전혀 미쿡 사람하고 꿀리지 않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옆으로 제가 찍어드릴게요. 우리 여보가 미쿡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거. 저희 신랑 뒷모습. 오 봤죠 전혀 꿀리지 않아요? 유나야 좀 있으면 트래픽인데 알아? 좀 있으면 트래픽인데 러시아어래?
그냥 트래픽도 영어 좀 배워야 돼. 아니 그 러시아 오니까 트래픽이 나오는 거잖아. 트래픽이 된다고? 트래픽이 뭔 줄 알고 지금 그러니? 트래픽 차 막힌다고. 그거. 그걸 러시아어라고. 아이씨 장난해. 알아? 정말. 아 지네 어디서? 뭘 잡으래? 언니 그런 거 나한테 물어봐야지. 트래픽. 몰라. 좀 있으면 트래픽이래. 트래픽 아니고 언니. 트래픽. 트래픽. 아니? 트래픽 언니 좀 제대로 찍어. 머리만 동글동글 찍지 말고. 누구나? 언니 머리가 동글동글 떠다녀. 내 머리가 왜 떠다녀? 그게 이게 각도가 너무 높아갖고 언니 머리가 이렇게 숨겨 있잖아. 몸까지 나오고. 출발하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고 있습니다. 아, 미국은 비행기가 그냥 그 뭐지?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건가 봐요. 아, LA 공항은 제가 한 5년 전에 새벽이거든요. Alright, folks in the front office here, like to add our what we're 2174 service. 5년 전에 갔던 곳이거든요. 지금은